1988년 사우디아라비아. 개량된 트럭 한 대가 모래사막 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기상천외 한 드라이브의 목적은 바로 뭐야? 이번엔 총이야? 아, 어쩐지 살벌하더라. 모래 틀어, 모래. 불법 밀배달 일을 하며 웨어버리 중인 드라이버 2인조 동욱과 준기. 전해봐. 내가 수리비랑 경비 다 뗄래다가 도로 넣었다. 아무튼 생각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운전 하나만큼은 너네가 사우디에서 최고니까. 에이 소장님, 아, 우리 형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월드 잊지 마. 현금 두둑이 챙기며 타행에서의 마지막 배달을 끝낸 이들의 다음 목적지. 서울, 코리아. 마침 축제장이 열리며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던 서울. 그들의 귀환을 누구보다 반기는 이 남자. 동욱의 군대 동기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동남을 시작으로 동욱을 닮아 스피드 DNA 장착한 동생 윤희. 오라버니! 롱타임 노시! 아, 옷꼬라지가 이씨. 그리고 웰컴 투 조선! 웰컴 투 한양! DJ로 일하는 오삼까지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상계동 5인방.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닥치는 대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니네 뭐하니? 회포를 다 풀기도 전에 찾아온 또 다른 손님. 아, 나 저 쪽제비 같은 X끼. 어이, 박동욱이 형이랑 일하나 하자. 마침은 시원하게 보내줄게. 미국. 자, 그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건 비즈니스 아이템은 바로 강인수, 사채시장 대통령, 지금은 대한민국 2인자. 이현균, 보안사 소령 출신, 지금은 강장 딱가리. 대한민국의 검은 돈을 꽉 잡고 있다는 두 사람. 근데 이번에 이 밑에 있던 운반책들이 싹 다 잡혀 들어갔어. 그래서 새로운 운장을 뽑을 거야. 근데 그쪽 운장이 되려면 비공개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돼. 테스트는 바로 내일. 내일? 우승만 하면 거액의 보수는 따놓은 당상이란 말에 곧바로 계획에 돌입하는데. 영화표를 가져가면 필름통을 줄 거야. 그걸 배달하면 돼. 출발은 대형극장, 곡착지는 남산호텔. 길은 알아서. 우리가 1등 먹는벼 가능하시?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이들. 하지만 야, 아니었다. 이번 사업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오! 갈증 났어! 저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대. 운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모인 현장. 특히나 반갑지 않은 존재도 등장했으니. 얘들아, 가자! 운전으로 상계동을 접수한 동욱을 사사건건 견제해온 숙명의 라이벌 갈치. 오늘도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침 운반해야 할 필름통이 도착하고. 상계동 크루도 제 몫을 배정받는데 출발 3초 전. 이제 남은 건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 자, 오늘도 안전운전 안내를 시작하십시오. 자, 500m 앞에서 우회전, 커브는 2시. 길잡이 봉남의 안내로 순탄하게 앞서 나가는가 싶더니 형 조심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등장한 상황. 물러날 수 없는 자들의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계획. 어, 저 바이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림픽 행사 통제 중이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 뭐하는요? 완벽한 위장술을 곁들인 최고의 팀플레이를 자랑하며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 라밤바! 라밤바 도착이야! 그들의 우승 소식은 레이스의 주최자 강 회장에게도 전해지고. 축하합니다. 1등 하셨다고. 네,
우와. 한 팀? 보시다시피. 2인자 이 실장까지 모인 자리에서 운전기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규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건을 절대 손대지 말 것. 둘째, 출처를 절대 발설하지 말 것. 셋째, 우리는 절대 모르는 사이라는 것. 이 조건만 지킨다면 10회, 보수는 회당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건담 완료 시 1억. 충분히 파격적인 대우였지만 수가 좀 짜다. 또 한 번 판을 흔드는 승부사 동우. 얼마 뭔지도 모르는데 1억은 좀 그렇지. 기백 좋네. 악셀 한번 밟으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아니었다. 어깨에 큰 손을 향한 동욱의 위험한 도발. 이 모든 건 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난 너희가 지난 여름의 한 짓을 알고 있다. 사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노린 사업이 아니었는데. 동두천에서 미국 뒷돈이 나왔던 놈들이 해외로 불법 취업, 위험물 운반,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 상계동 크루의 범죄를 구실삼아 거래를 하러 온 안검사. 불법. 재범이라서 형량 꽤 나오는 건 알지? 설마 지금 우리더러 검찰 스파이라도 되라는 겁니까? 빙고. 죄값을 사면해주는 대신 이들을 강 회장의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잡으시겠다. 우리를 이용해서. 아니. 그럼. 둘은 덤이고 그 위에. 강 회장과 결탁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정치 조직을 겨냥한 작전이었던 것. 야, 용건만 간단히. 너 이거 진짜 되겠냐? 전 정권 쌈짓돈 털겠다고 덤볐다가 되려 털리면 어쩌려고. 정권 바뀌자마자 세탁해서 튄다는데 그럼 왜 그냥 둬요? 그렇게 돈도 벌고 미국행 비자도 얻기 위해 안검사가 심어둔 스파이가 된 상계동 크루. 강 회장의 비자금을 운반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는 이중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강 회장의 호출을 받게 되고. 너무 놀래지들 마시고. 자. 그녀의 비밀 금고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게 다 얼마야? 한 500억? 조금 넘을 거야. 자기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사오라는 거 사오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그녀의 신뢰를 얻어낸 틈을 타. 우삼은 강 회장에게 이성으로 접근해 집 안까지 입성하고. 펜트하우스 안에 밀실도 있었어요. 밀실? 그럼 아마 거기 장부도 있을 거야. 회장님이 저한테 뻑이 갔잖아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동태만 살펴. 괜히 위험한 짓 하지 말고 탈란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첩보 작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러다 지각하겠는데? 아, 아마추어도 아니고. 씨.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듯한 상황. 이상한 예감에 이곳에서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니었다. 애초에 이 도로에선 빠져나갈 틈이 있는 게 아니었다. 강 회장의 오른팔 이 실장의 등장에 당황한 것도 잠시. 복남과 윤희마저 위험에 처하자 동욱의 눈앞이 새하얘지는데. 만나서 뭐 했어? 아니 뭐래 미치. 니들은 내가 모를 줄 알았구나. 새 셀 때까지 아가리 안 열면 네 동생 대가리 날아간다. 하나. 아, 왜 아무도 안 만났어? 둘. 나 그냥 나를 죽여. 나 죽이라 그냥. 좋아.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고. 모든 걸 털어놓느냐 아니면 끝까지 비밀을 지키느냐. 그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셋. 우린 그냥 문짝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시작한 이중생활. 그 안에서
거대한 범죄의 온상을 마주하게 된 이들. 목숨을 건 레이스 끝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각설 한번 봐야 뭐 끝까지 갑니다. 저는 봐야지 끝까지. 이 신작의 결말은 아직 놓친 게 아니야.